오늘 알아볼 지역은 홍성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홍성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으로 원탑을 찍는 곳이며 2013년부터 충청남도 도청이 이곳 홍성과 예산으로 이전되어 이를 바탕으로 도청 배후 신도시인 내포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과거 홍주라는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청도 4대 대도시로 이름을 날렸으며 무인공 최영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등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홍성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중서부에 위치한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예산군이 접해있고 서쪽에는 천수만을 건너 태안군이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에는 보령시와 청양군, 북쪽에는 서산시가 접해있습니다. 홍성은 충청남도 서해안 내륙지역인 내포지방에 속한 지역으로 장항선 철도로 대전보다는 천안이나 수도권의 영향력을 받으며 특이하게 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좋아 충남 서해안 남부지역에서 나름 중심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면적은 443.93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99,844명으로 충청권 군지역 중에서 가장 많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지역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면 인구 10만명을 거뜬히 넘어간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은 홍성읍, 홍보읍, 광천읍 3개의 읍지역과 8개의 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의 지명 유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과거 이 지역에서 홍주와 결성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가 일제강점기 시절 부군면 통폐합으로 이 두 지역이 통합하게 되는데 이때 홍주의 홍, 결성의 성을 따와 현재의 홍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홍성은 산과 평야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홍성 남부쪽에 위치한 오서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산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서쪽에는 예당평야로 인해 넓은 평야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쪽에는 천수만이 접해있어 길지는 않지만 해안가도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홍성의 교통은 철도교통이 도로교통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으며 국도는 21번, 29번, 40번 국도가 군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성의 버스터미널은 총 3곳이 있습니다. 홍성 읍내에 있는 홍성종합버스터미널은 홍성의 주요 터미널로 철도가 강세인 지역답게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서울과 천안, 충남 서해안 지역 그리고 대전행이 홍성터미널의 주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광천터미널은 광천 읍내에 위치한 터미널로 홍성 남부지역 주요 버스터미널이지만 군내교통은 중심일지 몰라도 군내교통은 광천역 때문에 썩 좋지는 못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버스정류소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타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농어촌 버스는 군지역치고 나쁘지 않은 편으로 홍성 광천노선, 홍성 내포신도시 노선은 거의 시내버스 수준의 배차간격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지역은 1시간에서 길면 3시간까지 배차간격이 벌어지며 홍성 전지역뿐만 아니라 예산, 보령, 서산, 청양 일부 지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는 현재 단선 비전철 노선인 장항선 하나밖에 없지만 개량을 해서 선형은 나쁘지 않은 편이며 철도 강세 지역답게 홍성역과 광천역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지요. 특히 과거 도로교통이 불편했던 홍성은 철도로 시외교통을 의존해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홍성은 철도교통이 도로교통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서해선이 열심히 공사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홍성에 KTX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성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수산업이 39.1%, 공업, 제조업이 9.5%, 서비스업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데 그중 축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산업 원탑을 달리는 지역입니다. 홍성에는 한우와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한우는 약 5만 마리, 돼지는 무려 약 58만 마리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홍성에는 곳곳에 축사가 많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축사부터 아예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축사까지 다양한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말고도 천수만에서 잡아오는 해산물들로 수산업도 꽤 활발하며 도청과 법원, 검찰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홍성 곳곳에 있어 서비스업도 꽤 발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공업은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곳곳에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공단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홍성은 예산과 함께 충청남도 도청이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도청을 이전하기 전에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가 아닌 대전광역시에 있었지만 노후화된 청사와 충청남도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도청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도시들 중에서 홍성과 예산이 위치한 내포 지역이 충청남도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홍성이 과거 충청도의 대도시였던 전통적 중심성 때문에 내포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홍성과 예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두 지역에 딱 경계가 되는 지점에 도청을 지었다고 하네요. 또한 홍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축산업의 메카인 지역답게 홍성에는 맛 좋고 질 좋은 돼지고기와 한우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완도김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인 광천김도 유명하고, 토굴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광천 토굴새우젓, 그리고 남당항에서 잡히는 새조개와 대하 등 전국구로 유명한 특산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홍성의 관광지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몇 개 있습니다. 홍성의 랜드마크인 홍주읍성과 조양문, 항일운동의 영웅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의 생가와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속동 전망대, 그리고 그림 같은 수목원 정도가 홍성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홍성의 지역구조는 홍성읍내, 광천읍내, 내포신도시 총 3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홍성의 중심인 홍성읍내는 과거 홍주군의 중심을 담당한 지역으로, 현재 홍성의 인프라들이 거의 이곳에 몰려있어 홍성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과거 대도시의 위상이 남아있어 홍성은 현재까지도 나름 서해안 서남부 중심도시를 맡고 있어 읍내가 시골읍내 수준을 넘어 거의 소도시 시내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천읍내는 홍성 남부에 위치한 김과 새우젓이 유명한 지역으로, 지금은 사라진 결성군에 소속된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광천은 과거 충청도에서 주름 잡았던 지역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에 수많은 상품들이 모여드는 옹암포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금강개발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었지만 모두 쇠퇴하게 되어 지금은 시골읍내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 사이에 위치한 신도시로, 본래는 허허벌판에 논밭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충청남도 신청사와 그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와 상가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서 뭔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지만, 곧 충청남도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곳으로 대거 이전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홍성과 예산 사이에 있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하네요. 홍성의 상권은 크게 네 곳으로, 홍성 전통시장과 명동거리가 있는 홍성읍내 상권, 지금은 쇠락한 광천시장을 끼고 있는 광천읍내 상권, 아직은 다 조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도시를 끼고 있는 신도시 상권, 그리고 법원, 검찰청을 끼고 있는 법조타운 상권이 홍성의 상권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홍성점이, 영화관은 CGV와 메가박스가 있어 군지역치고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11개, 고등학교가 10개가 있으며, 대학교는 청운대학교, 해전대학교,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총 3개의 대학교가 있어 군지역치고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은 충의열사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고려시대에는 무민공 최영장군, 조선시대에는 사육신중 한 명인 매주컨 성산문,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백약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충의열사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홍성은 충절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여자 양궁부가 유명해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를 몇 명 배출한 지역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진이었던 홍성 지진의 근원지였고, 이름이 비슷한 홍천과 횡성이랑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홍성은 과거 홍주로 충청도 4대 대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지역입니다. 홍성은 삼한시대 감회비리국과 사로국이 속한 지역이었는데, 백제가 이 지역들을 흡수하면서 사시량현, 결기군, 사평현 등의 도시들을 세웠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결기군은 결성군으로 바꾸고 나머지 지역들은 각 주요 도시들의 속현이 되었다가, 후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운주라는 도시가 등장하면서 홍성이 역사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운주는 홍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당시 이 지역에 치러진 운주성 전투로 후삼국 통일을 앞당기게 되어 그 공적을 바탕으로 홍주는 크게 성장하여 고려시대 12개의 대도시를 상징하던 목으로 승격됩니다. 조선시대부터 홍주는 본격적으로 대도시로서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데, 현재 충청남도 서부지역은 홍주가, 동부지역은 공주가 중심도시를 맡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고, 당시 충청도 대표 항구와 시장이었던 광천 옹암포구와 광천장으로 상업과 교통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한때 충청도의 이름이 청홍도, 공홍도 등으로 불릴 정도로
이후로 큰 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게 되어 홍주목은 홍주부로 승격이 되어 홍주부에 속한 도시들을 관할하게 되지만 1년 만에 폐지가 되어 군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홍주읍성에 두 차례나 의병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어 1914년 일제가 홍주의 발음이 공주와 비슷하다는 핑계로 홍주 지역의 항일 감정을 없애기 위해 홍주와 결성을 강제로 합병하게 되어 홍성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자원수탈을 위해 1923년 충남선이 개통되고 홍성 곳곳에 금광과 성명광산으로 자원을 채취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력이 필요해서 홍성은 한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어 1941년 홍주면이 홍성읍으로 승격되고 1942년 광천면이 광천읍으로 승격되었지만 일제가 패망하자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화로 경부선 측의 발전을 집중시키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해안 지역에 속한 홍성은 발전에 소외가 되게 되었죠. 그렇게 대도시라는 명성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홍성은 2013년부터 예산과 함께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그 배후 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년에 홍북면이 홍북읍으로 승격되고 5자리였던 인구도 다시 10만 명으로 끌어올렸으며 침체되었던 지역이 서서히 발전하고 있어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최근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 홍성은 이제 시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승격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홍주의 지명을 되찾아 홍주시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축산업 1번지, 예산과 함께 도청에 있는 충청남도 행정의 수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의열사의 고장 홍성. 여러분은 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